그 다음에 이게 무시무시한 게 2단계를 넘어갔으면 방이 나와요. 방이 뭐예요? 방해, 수업을 방해하는. 여기는 그 정도는 없을, 많지는 않죠. 인문계고등학교에서,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과거나 이렇게 외고 가는데 실패한 애들이 이게 많아요. 화가 나 있어가지고 수업을 잡아뜨려요. 얘네들은 저격수야. 일반 고등학교에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더 힘든 것이 실은 잠자거나 땡땡이. 이게 문제행동의 정도로 볼 때 이게 더 심한 거예요. 왜? 이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장점이 하나 있어요. 수업 방해 행위의 장점. 얘네들은 뭐뭐 하지 않는다. 이거. 수업을 방해하는 애들은 뭐 하지 않아? 자살을 안 해요. 나와서 개기구 푸니까. 근데 이 말은 역설적으로 이거 주무시는 분, 학교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자살 확률이 더 높다. 그래서 학교가 아이들을 끝까지 보듬어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.